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길어서 1절 말씀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그 영유아부 친구들에게는 좀 어렵지만 오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하나는 지도가 나와 있고 하나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는데 한쪽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그 땅에 왔을 때그 지역을 그려놓은 지도예요. 이렇게 땅에 그 풀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이나 바위나 이렇게 험한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려요. 자, 사람들이 또 르비딤에서는 우리에게 물 주세요. 물이 없어요. 목마라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림에서 보면 나무들도 없어요. 그죠? 나무들도 없고 겨우 풀이 조금 있고 그리고 돌로 이루어진 산이 바로 시내 산이에요. 이 시내 산에서 우리 그 성경 말씀 십계명이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그 모세가 쓴 5개 성경이 기록된 게 바로 이 시내 산인데 이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 힘든 물도 찾기도 어려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년, 3년 산게 아니라 40년 동안 여기서 산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때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나 또 과일 나무나 이런 게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살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게 하면서 여기서 살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농사도 하나도 짓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일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말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빼고 이렇게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새가 날아다니게 해서 새를 잡아서 먹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 지역에 여기 도착했을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됐을 때이 시내 산에 밑에 도착했어요. 여기 도착해서 여기 풀들이 있잖아요. 풀들이 조금씩 있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여기에 위치를 잡고 또 여호와의 또 장막도 이렇게 지어서 회막을 지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르비딤과 여기 시내산은 어떤 일이 있었던 데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여호와 닛이 아말렉과 막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승리하게 한 산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가 나와 있잖아요. 바위. 큰 바위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막그 돌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은 저 바위에게 빨리 물을 내라고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저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저 바위를 팡팡팡 때린 거예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때려서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는 이 바위를 화가 나서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 가지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사막 이쪽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화내는 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내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한 돌이 바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 바위에 이렇게 쭉 갈라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렀다고 해서 지금도 거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전사님이 하나 또 놨는데 그 밑에 그림에 옆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잖아요. 돌무더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그 돌무더기 그 장소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장소래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움에도 이기게 했고 또 물이 나오게 했고 또 하나님이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법궤를 준 장소도 여기 시내산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그래서 막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돌로 된 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산이에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 할아버지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특별히 나오게 한 그것도 기억하게 하고 홍해 바다가 막 물이 가득가득한 때 바다에 쫙 반절을 나눠서 길을 내서 너희들을 건너게 했던 거 그런 것도 기억하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고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우리 아가들도 엄마가 너 빨리 저기 손 씻고 와 그러면 엄마가 손 씻고 와 그러면은 안 씻고 그러면은 계속 손 씻으라고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해. 얘기해도 얘기해도 모르니까 계속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실은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으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경제나 모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자리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최고 부자 많은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었지만 유태인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약속한 거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어.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왜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거는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리고 그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렸거든 꼭 갚으란가.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 약속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다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모세는 또 곧장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대요. 그대로 행한대요. 이렇게 또 가서 보고하네요. 모세도 바빴어요.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또 듣고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비서처럼 굉장히 잘해서 모세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온유함이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참는 거 제일 잘하는 분인데,
이 저기 르비딘 그 바위가 깨진 거 보면 그거 하나 못 참으셔가지고 그거 하나 못 참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보내시고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장군과 갈렙 장군 두 사람 빼놓고는 다못 들어갔잖아. 20세 그러니까 청년들이 20세 이상 청년들이 애굽 나라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청년 뭐저 청년뿐만이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근데 20세 이하만 다 들어가고 그중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느비딤에서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해. 대신 느보산에서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어요.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구름이 막 멋지게 나와 있죠. 막 불이 막 있죠.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거예요. 이 구름이 쫙떠 있고 시내산에 이렇게 머물고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다가 이 구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옮겨요. 그러면 다 짐을 걷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아가들, 영유아부 친구들, 아가들 이렇게 예쁘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천년 만년 여기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사님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식간에 20년, 3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우리 애기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화면에는 지금 그 새벽이 노을이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조그만한 화면에 지금 보이기는 저한테 이렇게 예쁘고 포송포송한 아가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공부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기도 낳고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 나라로 가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이런 게이 땅의 삶인데 이 구름을 잘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욕심 많이 부리면서 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니까 욕심 부리지만 않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옆에 있는 저기 동생이나 친구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서로 우리 새벽이 노을이도 서로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모세야 내가 이렇게 영광의 구름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너의 말이 사람들이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권위 있게, 강력하게, 강하게, 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세 너는 뭐 나랑 똑같은데 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이렇게 수건으로 덮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지도자라는 것을 권위를 확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들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을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잘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또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모두 모두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